너 끝까지 형한테 얘기 안 할래? 무슨 일인지? 뭘 하셨어요, 사장님이? 네가 양조장 적성에 안 맞아 한다고. 그래서 여길 떠나려 한다고. 사장님이 너랑 금주 관계 아신 거지? 그렇지? 그러게 내가 뭘 했어, 이 새끼야. 꼬리가 길면 밟히다 했어, 안 했어?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? 어쩔 거냐고? 설마 여기 나가면 죽겠어요? 또 살아갈 방법이 생기겠죠? 사장님한테 여기 나가겠다고 했냐? 예. 도대체 금주랑 어쩌다 들킨 거야? 무슨 짓을 했었냐고? 사람한테는 다 급수가 있다고 했지. 사랑으로 남녀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오르지 못할 남을 왜 쳐다보고 지랄이냐고. 미안해요, 형. 마음 아프게 해서. 사장님이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. 알아? 알아요. 널 내보내는 게 생으로 판단이 잘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. 어떻게 네가 사장님한테 배신할 수 있냐고, 이 자식아. 이거 사장님이 네 앞으로 들어둔 적금이랑 보험이랬다. 사장님께서 이것도 직접 전해줬어. 없으시댔어. 사장님께서 눈물 참으시는 거 똑똑히 봤어, 내가. 너 없는 양조장 나도 재미없어, 이 자식아. 너 일본으로 시집 가기 싫어서 영표 핑계 댄 거지? 그런 거지? 네가 만약 영표 좋아한다면 넌 돌았어. 미쳤어. 알아? 왜? 영표가 고아라서? 그리심 머슴이라서? 니네 고모부 가난한 집 6남매 중 막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결혼 반대했어. 하찮고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. 그리고 아직까지 사위 취급 안 해, 우리 엄마. 근데 영표가 가당키 나의 네 결혼 상대로?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덕천이, 아니 진안군이 떠들썩할걸? 덕천 양조장 큰딸 그 집 머슴이랑 결혼했단다.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서 안주거리 삼을까? 무슨 우세야 그게?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이야. 흥분하지 마, 고모는. 어떻게 이게 네 인생이기만 해? 네가 이러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가 이해되는 거 알아? 아마 그때 지금 나 같은 기분이었을 거야. 완전 똥 밟은 기분. 분명히 너 우리 오빠, 아니 니네 아버지 골탕 먹이려고 영표 들먹거린 거지? 일본으로 시집 가기 싫어서. 그렇게까지 해서 영표 쫓아내고 싶어? 영표를 쫓아내다니 누가? 이 바보야. 그럼 영표를 그대로 여기 둘 것 같아? 내가 니네 아버지라면 영표 당장 덕성 말이 시켜. 어디가?